지금 렘데시비어하고 레제네론에서 나온 저 단클론 항체. 초기에 뭐 폴리클로날 다클론 항체라고 이제 잘못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단클론 항체를 칵테일 요법으로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고 있고 뭐 그의 이제 경험 요법으로 아연, 뭐 비타민 D 이런 것들을 투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핵심은 이 코로나19 초기에 5일에서 7일 이내에는 주로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바이러스가 증상을 악화시키고 병을 심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어를 투여하는 거는 적절한 것 같고, 렘데시비어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켜서 병원 입원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4일 정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경향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이런 근거로 해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초기 단계 항바이러스제로서 렘데시비어 투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제네론의 이제 항체, 단클론 항체 두 가지를 복합한 항체 치료제입니다. 2014년 서부아프리카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때 초기에 지맵이라고 하는 항체 치료제 칵테일 요법이 초기에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동물 실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서 썼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에서도 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서 항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중화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비림프구를 클론을 골라냅니다. 클론을 골라낸다는 것은 그 비림프구가 만드는 항체는 다 동일하게 동일한 쌍둥이 같은 동일한 강력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를 만드는 비림프구라는 거죠. 클론이라는 거죠. 클론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집단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레제네론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를 생성하는 비클론 두 가지에서 나온 항체 두 가지를 칵테일을 해서 현재 3상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허가받은 약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이 레제네론의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치료받으려면은 3상 임상 시험에 참여해서 인폼드 컨센트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해야 되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Compassionate Use Program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식약처에서 일반인 중에 이제 중증 환자들 중에는 이 코로나19에서 특별히 특효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습니다. Compassionate Use Program.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Compassionate Use Program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가 소견서 써야 되겠죠. 지금 코로나19로 중화인데 딱히 효과적인 시판되는 약물은 없고 지금 임상 시험 중인 약물 중에서 이게 레제네롤 칵테일 항체 치료제가 필요하다. 소견서 써서 쓴 그런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으로 지금 투여받은 것으로 저 예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바이러스가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이 렘데시비어와 레제네론의 단클론 항체 칵테일 요법은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증식을 억제해서 이제 증상 악화를 막고 호전을 촉진시키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2, 3일간 치료 효과에 대한 아마 가부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그 어느 누구보다 코로나19 환자보다도 가장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고령자와 비만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여전히. 자,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치료 경과 말씀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후보 백신 R&D 현황이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있고, 고령자에서 모더나 RNA 백신 임상 논문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 WHO의 코비드 19 캔디데이트 백신 후보 백신의 랜드스케이프 현황에서 정리한 겁니다. 한 달 전에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현재 백신으로 개발 중에 있는 것은 총 193개입니다. 전 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중에 있는 게 151개고요. 이 전 임상에 있는 거는 뭐 올해 내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 빨라야 내년 후반기 이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현재 임상 중에 있는 42개. 지난달보다 한 뭐 10개 가까이 이제 늘은 거죠. 그래서 이 44개의 1상, 2상, 3상에 있는 후보 백신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19개가 1상에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4, 50명 대상으로 해서 백신의 안전성을 먼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개가 1, 2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1, 2상에 해당되는 것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1상과 2상을 연결해서 빠르게 이제 오버랩해서 가겠다라는 거니까 1상의 연장선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상에 들어가 있는 게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10개인데, 우리가 3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심사항이죠. 주 관심사항이고, 3상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물론 뭐 소련,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허가를 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나오는 약물들은 아직 3상 중에 있습니다. 3상에 있는 10개 중에서 빠르면 뭐 하나, 두 개, 한두 개? 그러니까 이제 12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것도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 임상에 있는 42개의 후보 백신의 이제 백신 플랫폼, 플랫폼별로 이제 그 종류가 몇 개가 있나. 가장 많은 게 지금 이제 프로테인 서브유닛, 단백질 아다니 백신이 13개로 이제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단백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스파이크 단백을 항원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주반트를 결합한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게 13가지고,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많이 사용하는, 벡터에 이제 스파이크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10개. 그 다음에 불활성화 백신은 7개입니다. 이건 주로 중국에서 지금 만들고, 가장 뭐 백신 만들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모더나를 비롯한 RNA 백신이 상당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RNA 백신이 6가지, 그 다음에 DNA 백신이 4가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VLP 백신. 우리 이제 자궁강부암 백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백신, VLP 백신이 1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빠르게 시도된다는 것은 역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이 백신 개발에 많은 투자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계기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도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이 플랫폼별로 다시 이제 단백질 아다니가, 이건 이제 스파이크 단백, 대부분 지금 백신의 타겟 항원은 스파이크 단백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둥그럽고 왕관 모양이고 삐죽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이
우리 호흡기세포에 아데노 AC2 리셉터에 붙기 때문에 여기에 항체가 결합이 되면 이 침투가 막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크 단백을 항원으로 해서 이 백신으로 접종하면 이제 항체가 생겨서 이렇게 딱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스파이크 단백을 주로 하는 단백질 아다니 백신, 또 바이러스 벡터 백신, RNA 백신, 브라스마 백신, DNA 백신, VLP 백신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일이 이제 좀 나눠서 보시면 이 여기에서 지금 RNA 백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브라스마 백신, 단백질 아다니 백신 있죠. 이거는 지금 삼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또는 허가된 10가지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마 빠르면 12월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물론 지금 RNA 백신은 미국 NIAID, 미국 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하고 모더나가 개발하는 이 RNA 리피드 나노파티클 엔캡슐레이트 RNA 백신. 이게 가장 이제 앞서가고 있는 백신이고. 같은 RNA 백신으로 이제 화이자에서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RNA 백신은 4주 간격으로 두번 근육 주사를 하게 돼 있고요. 좀 뒤에 우리 이제 모더나 백신의 고령자에서 백신 임상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것은 한번 접종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백신 접종자 중에서 트랜스버스 마일라이티스 횡단성 척수염 중증 이상 반응이 있어서 일시 중단됐던 것인데 다시 재개가 돼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이제 지금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삼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중단되고 재개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아마 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캔시노바이오 중국에서 아데노바이러스 5형 벡터 백신이 6월 25일 날 군인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았죠. 아마 허가 받은 건 제일 첫 번째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8월 11일 날이 아데노바이러스 26형과 5형이 콤비네이션 된 가말레아 연구소에서 나온 그 코로나 백신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일반인까지 다 정상적인 허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삼상도 안 하고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안된 상황에서 그냥 허가를 냈습니다. 이게 뭐 이해가 좀안 되지만 이것은 3주 간격으로 두번 접종하게 돼 있고 지금 다시 이제 삼상에 돌입 새로 추가된 것이 얀센에서 만드는 아데노바이러스 26형 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이것은 8주입니다. 그러니까 8주 간격으로 두번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접종하고 2개월 뒤에 접종하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좀 다르죠. 예, 어쨌든 새로이 삼상의 얀센에서 만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불활성화 백신이 많습니다. 시노백에서 만드는 코로나박이라는 게 있고 시노팜이라고 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한 백신 회사인데 베이징과 우한에서 이제 이게 아마 사실상 같은 것인데 이제 달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또는 3주 간격으로 두번 접종인데 이 불활성화 백신이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증식 배양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공정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증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바이오 세이프티가 문제고, 그다음에 만드는 거는 뭐 포르말린이나 이런 걸로 바이러스를 죽이니까 만드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이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고, 불활성화가 불충분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면 저 접종 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당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노백과 시노팜에서 나온 이 불활성화 백신은 8월 28일 날 허가를, 고위험군에 한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인이라든지 뭐 만성병 환자라든지 이런 고위험군에게 접종을 이제 허가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3상 임상시험을 중국 자체에서 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적어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다른 방글라데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이 시노팜에, 이 시노백의 불활성화 백신을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임상도 하면서 허가도 낸 상황이어서 좀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이 추가된 3상 백신 중에 단백질 아다니 백신이 있습니다. 노바박스에서,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 풀랭스, 스파이크 단백 전체 단백질, 를 항원으로 하고, 거기에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어주번트, 면역보강제를 결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상당히 면역원성이나 효과 이런 측면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의외의 이제 부작용이 또 문제가 되겠죠. 노바박스에서 3상에 돌입했고, 3주 간격으로 두번 접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한달 전에 비해서 3상에 돌입한 백신도 있고, 두 가지가 이제 새로이 추가가 됐고, 중국, 러시아에서는 이미 뭐 전반적인 허가 또는 부분적인 허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모더나 바이언텍 백신, 이런 것들이 지금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지금 정리한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고요.